가자. 자, 저번 시간 아이유에 이어서 오늘은 K-POP 아이돌 탐 분석. 이번 시간 티아라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수에서 합니다. 티아라. 뭐냐 이거? 바다 좀 보여주라. 크라이 크라이 크라이. 울어? 그렇게 많이? 난 마치 가시에 찔린 것 같은. 티아라는 쉽게 얘기하면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지. 왜 자수성가? 기획사. 기획사가 약해. 아, 그래? 그럼 자수성가야? 그 약한 기획사 틈에서 솔직히 처음에 잘 안 뜨다가 지연이나 은정이 같은 애들을 이제 드라마 예능에 투입을 시키면서 인지도를 넓혀가기 시작을 했지. 결국에 예능이구나. 그렇지. 안타까운 일이지. 가수가 가수로 뜬 게 아니라 예능에서 떴다는 게. 뭐 어쩔 수 없지. 한때 지연이, 은정이 투톱으로 가다가 이제 효민이에다가 소연이까지 더하는 이제 포백을 현상해. 포백. 포백이야. 포백. 네. 그 뒤로 이제 스트라이커 누구지? 스트라이크는 없어. 없어? 원래 지연이가 원톱이었다가 이제 요즘은 은정이가 이제 지연이가 그냥 섀도우 정도로 가고 은정이가 원톱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 양 날개에 이제 소연이랑 효민이가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이런. 솔직히 그 대단한 그룹이지. 그룹이 떴다는 거는 거기는 역시 그 이 노래 말고 티아라를 만든 노래 뭐지? 그걸 진지하게 들었어야지. 아니지, 처음 먼저 틀면 재미없잖아. 보여주는 거지. 티아라를 만든 노래. 이 노래 하나로 티아라는 전국이 알린. 이 노래가 바로 티아라. 본인도 민망했다는 이 노래. 뽀삐 뽀삐가 티아라 거였나? 이게 그 복고의 시리즈의 월탄이지. 이 시리즈 2탄으로 이제 놀리폴리가 나오고. 이 노래 아주. 이 노래 최고. 이 노래가. 그러고 나서, 이 노래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쉬어가는 노래. 그렇게 큰 히트를 못 친 이 노래. 이게 히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보다 히트를 못했어. 이 제목이 뭐야? 왜 이러니. 아, 왜 이러니? 나오잖아 제목을 먼저. 제목이 먼저 나오는 노래. 원래 이 노래, 이 앨범 타이틀곡이 야야야라는 이상한 노래가 있었는데. 아, 그 인기한 주장인가? 그게 그렇게 실패를 거두면서 잠깐 주춤하나 했지만 티아라는 다시 신사동 호랭이를 찾아가서 이 노래를 받았지. 닭배수정 넙죽 던졌나 본데. 이 복고를 일으킨 이 노래와 함께 써니라는 영화까지 히트를 치면서. 써니 누가 나오는데? 아니, 써니 이 영화는 이 음악에 상관없는데 같이 이렇게 복고의 흐름을 탔지. 아, 그래? 그러면서 이 노래가 작년 상반기 앨범 1위. 가장 많이 들린 앨범 1위를 타면서. 무슨 저 평론가구만. 그렇지. 평론가 제2. 그러면서 유나 슈퍼야. 아이돌 이야기하고 이제 슈퍼 이름 유나. 그러다가 이제 SBS 공익 광고 주제곡 이 로그인. 아 로그인 이게. 그럴 거야 아마. SBS. 내 마음에 접속해. 파격적인 충격적인 노래. 미치겠다. 내 마음에 접속해.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주고 접속을 하라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크라이 크라이. 이 노래는 차승원이 나온 뮤직비디오가 히트를 줬지. 이 노래도 역시 이 노래는 올 1월에 나왔던 이 노래를 위한 전초전이었지. 시리즈 같은 영화. 아, 저 이제 한번 들렀다 갈까? 어디? 옆에 어처구만. 마지막으로 이제 티아라의 어때? 전국을 셔플 댄스 열풍을 일으키. 존나 크네. 이제 들렀다 갈까? 또 가다 보면 많아. 여기까지가 티아라의 히스토리였어. 이 노래 뭐야? 러비더비. 러비더비? 러비더비. 러비더비? 이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보면 차승원이가 처음에 차승원도 나? 처음에 이게 크라이크라이라는 뮤직비디오에는 지연이랑 차승원이 나와. 지연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차승원이야. 그래? 지연이는 그걸 모르고 차승원한테 같이 킬러 수업을 받는 거지. 레온 같은 형이지.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 마지막에. 그러면서
지연이가 얼굴을 바꾸지 싹. 오. 그러면서 이 노래 이 러비더비에서는 하영이란 애가 이제 그 성형 수술한 페이스오프란 거지. 페이스오프 딱 해서 야 진짜 대작이야 그 뮤직비디오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다른 버전은 안 나오더라고. 이 노래 많이 떴지. 여기까지입니다.